지금 대한민국 성장률도 낮고 국민 소득도 지금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14위권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감자, 사과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질소득이 감소해버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민생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소득 이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정치경제 책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좀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만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